아 그러면 우리 아예 유튜브 각을 하나 잡으시다. 어, 네 좋아요. 할로윈 얘기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인트로를 따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거 보고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헐로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큐리얼 과주비입니다. 자 어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어뮤직 대표로 나온 PH1입니다. 반갑습니다.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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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여하튼 오늘 이제 PH1님 모시고 뉴욕 롱아일랜드 맞죠? 네 맞아요. 크 메모리 롱아일랜드에서 오셨고 저도 샌프란시스코 뭐 플로리다 대학교 다닐 때도 할로윈 파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대체 어떻게 할로윈 파티를 즐기나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일단은 할로윈 자체는 노는 걸 떠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부모님의 그 가이드 아래에서 동네 다니면서 이제 집 문마다 찾아가가지고 맞아요. 똑똑똑 누르면 집주인이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막 이제 분장한 아이들이 Trick or Trea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뭐 애들이죠. 중요한 건 어른이 어떻게 노냐. 저는 마지막 할로윈 파티가 재작년 대학교 다닐 때 플로리다에서 할로윈 파티 했는데 아 저도 대학교 때 기억이 나나요? 와 Just kidding. 대학교 때는 네. 이제 어쨌든 대학 원 대학교 아 Just kidding. 대학교를 이제 저는 보스턴으로 다녔는데 네. 대학교는 어쨌든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친구들끼리 기숙사 안에서 술판을 벌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비어퐁 아 하고.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아, 비어퐁 뭔지 몰라요. 아무래도 미국은 하우스 파티나 이렇게 어디 집이나 기숙사에 모여서 노는 파티가 더 많아요. 한국처럼 클럽 간다기보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큰 식탁에 2대2로 마주 보면서 컵을 이렇게 볼링핀처럼 딱 놓고 탁구공으로 상대방 컵에 던져서 넣으면 거기에 마셔. 있는 들어가 있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진짜 기본 놀이. 비어퐁 없는 파티다. 여기는 갈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또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샷건. 아 샷건. 어. 아 샷건 많이 하죠. 샷건은 이제 그 맥주 캔을 거의 2초 안에 마시는 건데 아, 한마디로 누가 더 빨리 저 마시나 약간 이런 건데 진짜 친구 중에 빨리 마시는 애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뭐 1초 만에. 그냥. 이러고 한 캔 다 마시는 애들.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할로윈 파티는 다 커스튬을 입고 이제 파티를 오기 때문에 몸 좋은 애들은 꼭 옷을 안 쳐입어요. 맞아 맞아. 드라큘라가 옷을 벗고 와. 근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아 맞아요. 그날이 똑같아요. 되면 네 다 너 할로윈 때 뭐 입을 거야? 그러면 어 나 그냥 뭐 그냥 뭐 경찰관 할 거래. 그러면 이제 경찰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거의 이제 어디가 유니폼인지 모를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는데요? 특히 또 대학생들은 왕성해가지고 술 많이 마시고 좋은 인연을 또 만들고 네. 미국 애들은 또 워낙 이제 개방적이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 일화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애가 좀 잘생긴 애였어요. 이 킹, 로맨 킹 이런 거 분장하고 완전 취해가지고 취해서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았나 봐. 이 무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이걸로 애들을 태는 거야? 네. 아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랬다니까요? 걔 잡혀갔어요 경찰한테. 아 진짜로? 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건 조금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인종차별이 어쨌든 미국엔 아직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봤던 딱 그 세 명은 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나갈 때 이렇게 하면서 챙챙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도 술에 취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뭐라 했는지 말하지 마요. 어 그냥 막 삐삐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러다가 저 친구는 제 친구는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주위에 막 이렇게 막 몽둥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대학교 근처에 있던 경찰 와가지고 와 저희 다 수갑 채우고 막. 근데 그거는 싸워도 솔직히 킹정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끌려가고 그랬어요. 또 재밌는 얘기가 없나? 아 할로윈 하면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귀신을 봤다거나.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왜요? 무서워요? 아니요? 혼자 여기서 방송 많이 하죠. 아 하지 마요. 근데 원래 녹음실에 귀신 많이 나온대요. 녹음실 아닌데요? 밀폐된 공간에 많이 와요. 혼자 방송하다가 소리 나거나.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귀신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 왜? 귀가 간지러워서 제가 사촌동생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사촌동생이 어렸을 때는 완전 깡시골이었는데 거기 놀러 간 거예요. 산속에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거실에서 누워서 잤죠. 때가 한 새벽 다 6시였어요 근데 깼는데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거실에서부터 현관까지 여자가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근데 현관 문은 안 열었는데 그 걷는 것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글라이딩 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귀신을 만나고 한국에서 귀신을 만나면 둘 다 다른 귀신인지 트렌드가 좀 달라서 그런가? 귀신들도 지역 딱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아 그러네. 그거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웃겨.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긴 거 같아. 그냥 봐봐요. 뭐 유럽에 가요. 놀러 가요. 근데 유럽에 영어를 못하는 거에 놀러 가요. 불어만 할 수 있어. 근데 귀신을 만나. 대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뭔주 이럴 순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니까. 아 근데 대화를 왜 하냐잖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대화를 근데 왜 할 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휴지 줄까 뭐 이런 약간 스토리들 있잖아요. 뭐 이거 고르면 안 죽일 거야 막 이런 거. 근데 그걸 만약에 갑자기 완전 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방구 귀신이 이거 와 이거 중에 골라 What?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귀신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섭게 하지 마세요. 저 혼자 살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혼자 살 때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정말 무서우신 아 지금 아니, 선동 오져요. 진짜 무서울 때는 네. 사냥 같은 거 드세요. 기독교세요? 네. 원래 기독교는 할로윈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 할로윈 안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때 했다며요. 술 마시고 순수한 척해요 자꾸.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성인이 돼서 할로윈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래퍼분들은 한국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할로윈 때 네. 그때 좀 놀지 않나요? 할로윈 때 공연을 하고 그냥 빠지죠. 아...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도 클럽에 가는 거는 이제 친구들이 파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섭외가 돼서 공연을 하면 가서 네. 공연하고 단전하고 그러고 30분 안에 나와요. 거의 한국에서 파티는 대부분 이제 이태원에서 하죠? 그쵸. 이태원은 막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할로윈 때가 되면 이태원에서는 전화도 안 터진다고. 맞아요. 네. 작년에 그랬을걸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 집으로 가야 돼. 그럼 택시를 못 잡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할 건데? 가본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로윈 때 말고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없잖아요 제가. 공연... 개인적인 일정은 제가 매니저 굳이 안 부르죠. 굳이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불러요. 왜냐면 저는 제 매니저가 근무 시간 할 때 집에서 쉬기를 바래요. 거짓말. 지금 근무 시간이에요? 8시 40분인데? 저기 이것도 완전히... 연장, 일의 연장. 농담이고 아 매니저한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방송한테 여기 뒤에 앉아서 같이 해라 그랬는데 아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고 안 한다고 화를 내더라고. 앉아있으라고! 아니 언제였어요? 쌍욕하고 막 요새는 이런 거 농담하면 안 돼요. 아니니까 하는 거죠. 네, 진짜면 혹시라도 안 해요. 아 혹시라도 매니저님이랑 친한가요? 친해요. 제일 친해요. 네. 왜냐면 매니저가 거의 제 스케줄은 다 저 친구가 해요. 매니저가 여러 명이 계신데 네. 저 친구랑만 하고 해외 투어 모든 도시 갈 때도 다 쟤랑 같이 갔어요. 와 그래서 저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어 뭔 리액션이에요 대체. 아 이 할로윈 썰 아웃트로 따야 되거든요. 아 또 이렇게 해요? 네, 또 해야 이 유튜브 지금 바빠서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아웃트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기다 안 넣을 건데요? 아,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여튼 오늘 PH1님 모셔서 미국의 할로윈 썰 얘기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얼 컴필레이션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누구한테 드린 적이 없어요. 저희 주문하신 팬분들 말고는 아직 아무도 못 줬어요. 저희 매니저도 못 받았어요 아직. 맨좀 좀 챙겨주세요.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 어? 근데 나를 줬다? 네. 줘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게 이제 저희 하이뮤직이 3주년 기념으로 컴필레이션이 나왔고요. 컴필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단체 앨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곡 있고 14곡 딱 두 편으로 나뉘어있어요. 레드테이프, 블루테이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멋있는 사진들도 많고 보시면 여기 먼저 초코송이가 네. 이제 PH1님 레테이비 뭔가 간지가 더 나가지고 여튼 여러분도 이 구매하실 거 앞광고입니다. 돈 안 받았지만 저 배고파요. 밥이 아마 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와! 밥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눌러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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